장비가 가방끈이 제일 깁니다. 유비 관호 저 뭐야 장비 중에서 장비가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. 우리 생각으로는 유비는 덕이 있고 관우가 좀 머리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장비가 가장 가방끈이 길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. 단지 연극 대본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 장비가 이렇게 약간 이상한 캐릭터로 만들어지는 바람에,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쇼에서 우리가 그런 프로에서 캐릭터를 좀 이상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장비가 셋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거 한 가지 약간 여러분 상식하고는 다른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또 유비가 제일 나이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관우가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나이를 그렇게까지 속인 것 같지는 않고, 그 당시 관우가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어서 자기가 대장을 못했어요. 그런 사연들도 있고, 그 다음에 관우가 썼던 그 80톤 청룡 어놀도라고 하는 칼은 삼국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고, 그게 송나라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무기예요. 그래서 그런 건 다 허구입니다. 그리고 80근짜리를 들고 말을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. 80근이면 68, 48, 한 5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50kg짜리의 칼을 들고, 쉽게 말해서 그 창 같은 걸 들고 말 위에서 사람이 휘두를 수 있으려면 관우의 몸무게는 최소 100kg 이상이에요. 그 정도, 그럼 150kg라는 얘기인데 최소치로 잡았을 때 얘기예요. 150kg짜리를 태우고 뛸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. 허리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다 구라고요.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적토마도 사기입니다. 적토마라고 하는 말은 존재했던 말이지만 적토마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. 모든 말이라고 하는 건 몇 년 딱 전성기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삼국지만 봐도 여포가 타다가 그 동탁이 인수해가지고 여포한테 주고, 여포가 조조가 그다음 관우가 죽을 때까지 적토마를 타거든요. 그렇게 탈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차도 10년 못 탑니다. 말은 한 2-3년 타면 그게 끝입니다. 말이라는 동물이 원래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. 다 거짓말.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는, 어떻게 보면 왜곡된 역사 속에 가려진 인물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도 나름 의미는 있는 거예요.